존먼츠에게 교환을 걸어줄게. 끝인가? 이럼 얼마지? 152,600원어치. 저번 달에가 진짜 많이 했어. 저번 달에 1200개 했어, 1200개. 이번 요약에서 뽑아야 되는 거, 이제, 뭐, 그나마 이게 제일 비싸더라고, 그죠? 고결한 분격.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별로더라고. 일단 한번 까보자잉. 아, 확률부터 보여주고 갈까요? 대충 스라벨 다 합치면 한 15% 정도 되고요. 방금 비싼 게 2%, 고결한 품격이 2%니까 뭐 제일 비싼 게 3억이라고 치고 700개니까 14개 정도 먹으면 괜찮겠네. 그 정도 해보고 나머지 일단 까보고 결정하자고. 결정을 할 게 없네. 갑니다. 아, 스라벨 두 개로 시작합니다. 깔끔하고요. 683개니까 한 14개 정도. 발그레 예티도 예전에 보니까 비싸던데. 아니 왜 그거 안 나와요? 2% 확률 아니에요? 아, 나왔다. 저거 아닌가? 이거지? 고결한 품격. 아, 류아리요. 대박 나기가 사실 힘들지 뭐. 지금은 힘들고 뭐 나중에 기약하는 거지. 나중에 비싸지지 않을까 그때 기다리는 거지 뭐. 스라벨 7 8 9 10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일단 나중에 다 해놓고 나중에 한번 모아서 몇 개나 먹었는지 확률대로는 좀 먹었는가 이런 걸 보자고. 고결한 품격. 아니 왜 비싼 거야? 별론 거 같은데 왜 3억이나 하는 거지? 헌 고결한 품격 안 나온다. 이거 두 개 먹었네. 고결한 품격 왜 안 나오는 거죠? 2%인데 두 개밖에 못 먹었다. 250개 까서 두 개 먹었어. 2%인데 아, 잘 안 나온 느낌이 나. 느낌이 나 정리하고요. 아, 근데 요약 까는 것도 진짜 일이긴 해요. 생각보다 귀찮고. 이 캐릭터에 루즈핏 있지 않나? 20 24개. 크, 좋습니다. 나중에 개떡상 하겠지. 아, 근데 내가 다 계산해봤잖아. 그때 류얼 까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더 심해요. 그때 류얼 깠을 때 264만원어치 깠어. 저번 달. 근데 손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손해가 686,400원 나오고. 간단하게 100억 쓰고 70억 먹는 건데 그럼 이제 비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근데 요새는 별로 오르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하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지. 오르려면 한참 남고 밥도 없고. 아, 이번에는 뭐 프롱 루즈픽 같은 거 없어가지고 좀 맛이 떨어지네. 소소하게 망한 것 같네 방금은. 한 5년 정도 묵히면은 비싸지려나. 비싸지는 만큼 시세 또한 떨어지고 있으니 거의 쌤쌤 아닌가. 마지막인가 이제? 아직 한 번 더 해야 되려나. 아, 뭐 나오는 게 없네. 아, 저번 프롱로즈피다고 천차만별이야. 그래도 뭐 나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강하구나. 반지 개만이 나온 것 같은데. 와,
아, 이번에 진짜 개망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 아, 심하네. 아무것도 안 나오네. 와, 씨. 레전드네. 끝. 아, 마지막 품격까지. 아, 반지 개많네. 일단 한번 몇 개씩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확률대로 나왔을 것인가? 안 좋은 게 많이 나왔네. 그렇게 볼수 있겠네. 아, 예. 자꾸 비싸다는 게 뭔데? 블랙 서커스. 블루 서커스. 이건 2.4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이걸 보세요. 진짜. 고결한 품격. 고결한 품격은 3억 정도 됩니다, 그죠? 남자 게, 요거는 3억이잖아요. 남자 건 8천만 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더 설명 필요 없죠? 아, 딱 봐도 개망한 것 같은데. 아니, 150만 원 쓰고 딱 봐도 개망. 28.48. 그러면 이제 총합이 240억이 나오네요. 240.33억. 이제 매포의 숫자를 한번 세어려 봐. 스카우터 39, 티셔츠 331 곱하기 660. 곱하기 665. 218,460원이 나오는군요. 그럼 얼마야? 대충 뭐 매수 판매로 산다고 치면. 아, 4,400원이야? 아, 진짜. 월초라 장난 아니네. 4,400원. 49.65억 더하기 240.33억. 그럼 총 289.98억이네. 야, 150 쓰고 289억이면 개망한 거 아닙니까? 야, 몇백 뛰어야 돼, 이게. 와, 못해도 1.5배까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455 쳐야 돼, 진짜. 455. 455. 거진 5배까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나중에 본전치기 어떻게 하냐? 이거 나중에 본전치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와, 1.5배 뛰어야 본전이네. 간단하게, 이게 대충 3억이면은 1.5배 뛰어야 되니까, 한 4, 5억까지 올라가야겠고. 그래야 본전치기네. 아, 반지, 아, 반지 드릴까요? 받으러 올 사람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아, 반지 원하시면 드리죠. 의자도 받아가시죠. 의자도 드리겠습니다. 페이백만 좀 하고 갈게요. 아, 예, 교환 주시지. 혹시 받으실 분 있으면은. 받을 사람이 있으려나. 아, 한분 계시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신상 반지 의자 무료 나눔. 캐시. 캐교 주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4시라.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데. 어, 드디어 교환했어. 아, 이거 5천만 원이나 받았잖아? 이거 10만 원도 안 하는데. 아, 거기다 처리해 간다. 얼마 안 남았다. 아니, 아까 받았잖아. 계속 받아가. 가져가. 아, 끝. 해결. 이번에 류알 깨 까기 마무리. 샷.